안녕하세요. 겨울에 묵었던 텃밭에 또다시 봄이 와서 상추를 심었습니다. 4월 초순경에 상추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요. 이번에 세 번째 수확입니다. 종류별로 로맨 상추도 있고 꽃상추 있고 맛있는 상추가 있는데요. 우리 태우가 상추를 잘 뜯습니다. 이 상추 옆에는 지금 부추가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. 이 부추는 이 부추 모종을 옮겨 심었는데 이렇게 파릇파릇 잘 자랐습니다. 그리고 요 옆에 오시면은요, 이거는 지금 얼갈이 배추예요. 얼갈이 배추를 제가 모종을 심었는데 가물어서 안 나더니 요즘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솎아서 이렇게 쌈을 싸먹기도 하고 이렇게 겉절이를 해먹고,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이 고추 모종이 보이시죠? 올해는 제가 고추를 많이 심지 않았어요. 작년에 사실 이 고추를 심어서 진딧물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, 그리고 또 말리는 게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이 고추 모종을 꽈리고추 세 포기, 그 다음에 일반 고추 두 포기, 그리고 또 오이 아삭이 고추 또 두 포기. 두 포기는 청양고추. 요 입구 쪽이 지금 아사히 고추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한 포기에 2,000원 준 가지고추라고 해서 굉장히 모종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2,000원 준 가지고추고요. 그래서 가지고추 한 포기,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포기는 아사히 고추, 또 두 포기는 일반 고추, 또 두 포기는 청양고추. 이 세 포기가 꽈리고추입니다. 고추 심을 때 같이 사다 심었었는데요. 고구마가 잘, 올해는 이렇게 잘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지인들이 그러시는데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고구마가 자랄 수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. 이런 거는 좀 자랄 것 같아요. 여기도 그렇고요. 이 고구마를 심기 전에 여기다가 상추하고 그 다음에 아우 모종을 뿌렸었어요. 근데 이 모종이 한 달이 되도록 나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 이제 틀렸구나, 상추하고 아욱이 나질 않겠구나 싶어서 고구마 모종을 그 자리에다 파고 심었는데 뒤늦게 이렇게 지금 아욱 모종이 자라고 있고요. 저 이렇게 중간중간 잘 자란 거, 여기 상추 모종이 보이네요. 여기도 보이고, 예, 여기도 보이네요. 이렇게 여기, 상추도, 여기. 예, 상추 모종이 보이고, 여기도 상추네요. 아유, 우리 태호가 잘도 보네요. 예, 그리고 또 이쪽에도, 예, 고기도 있어요. 이야, 그 적은 거 잘 보이네요. 네. 잘 보네. 예, 그리고, 예. 예, 그리고 여기는 또 꽃상추. 중간중간 제가 상추 뿌려서 낮에 꽃상추가 이렇게 늦게 올라오고 있어요. 이 고구마 사이로. 그래서 고구마는 어차피 줄기를 뻗으려면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상추가 조금 크면은 솎아서 해먹을 거고요. 이 자리는 사실은 알타리를 심어 뿌렸던 자리예요. 또 알타리를 뿌렸었는데 알타리가 나지를 않더라고요. 그 알타리도 한 달 이상을 안 나길래 여기는 또다시 늦게 알타리를 뿌렸고요. 아마 일찍, 조금 큰 거는 일찍 뿌린 거가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늦게 이렇게 요 조금 이렇게 이파리가 넓은 거는 일찍 뿌린 알타리고요. 요거는 이 모종 심으면서 같이 5월 1일 날 뿌린 모종이 이제 삐죽삐죽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. 요렇게 요 큰 거는 4월 초에 뿌린 그 알타리 모종이에요. 그리고 이쪽에도 제가 이제 고구마를 좀 심었는데 이쪽에 고구마는 희망이 없어 보이네요. 거의 지켜봐야 될 거고요. 그래서 그냥 두세요. 참외. 맞아요. 이 모종은 참외예요. 두 포기가 참외 모종이고요. 여기는 호박. 네. 여기는 지금 블루베리. 네네. 이쪽에는 오이. 그때 아메리카노. 이제 예, 네, 이거는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가 나무가 잘 살지 않고 이렇게 죽었어요. 아보카도. 그리고 아보카도가 아니고요. 이거는 아로니아예요. 아로니아는 제가 사실은 너무 번식이 잘 돼서 밑에는 많이 잘라냈는데 아로니아는 열매가 많이 맺었네요. 예. 네. 아니요. 네, 그리고 아로니아는 열매도 많이 자랐어요. 네네. 그리고 그 옆에 일찍 심었더니 요 옆에는 이 단호박이 이렇게 모종이 이렇게 하나 컸습니다. 이게 단호박 지금 모종입니다. 이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 이제 씨를 심었더니 이렇게 난 거고요. 이 단호박 모종이 엄청 컸죠. 그리고 이 단호박 밑에는 해마다 지가 스스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. 그 들깨와 그 다음에 들깨와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토마토 모종도 보이시죠? 네, 토마토 모종 보이고, 여기는 지금 돈나물, 제가 돈나물을 갖다 뿌려놨더니
돈나물이 잔뜩 따서 좀 전에 태우하고 둘이 이 돈나물을 다 땄어요. 아직은 돈나물을 좀 먹을 수 있어서 먹으려고 땄고요. 그 옆에 또 모종이 보이시죠? 네. 저 호박 모종. 저그 단호박? 아 그거는 이거는 단호박이고 이거는 그냥 호박이에요. 아 그냥 호박이고요. 그 옆에 호박 밑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? 돈나물. 맞아요. 그 다음에 돈나물 옆에 또 할머니가 이거 뭐라고 가르쳐줬죠? 이거? 태우가 많이 땄던 거? 이거. 깻잎? 깻잎. 깻잎 모종이 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깻잎은 지가 이렇게 해마다, 그래서 제가 따로 모종을 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깻잎이 나고요. 아, 이 부추는, 요쪽에 부추는 참 귀한 부추입니다. 예, 철원에서 온 지인 되시는 형님께서 손수 모종을 이렇게 뽑아다 주셔서 제가 이 모종을 옮겨 심었는데 이 철원 부추가 또 자리를 잘 잡아서 올해는 또 효자 노릇을 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사실 부추가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. 네, 이렇게 부추가 잘 자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그때 제가 마늘을 따듬고 마늘 찌꺼기를 버려놨는데 마늘이 두 개가 이렇게 지가 저절로 났어요.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이 마늘을 뽑지 않고 저쪽에 놨던 그 참외 심었던 자리에 놨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 심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쪽파. 신기하다. 근데 쪽파. 맞아요. 쪽파. 쪽파고요. 이 쪽파는 중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큰 거는 잘라서 먹었었고요. 그 다음에 크는데 워낙 가물다 보니까 잘 크지를 못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아까 이게 할머니가 뭐라 그랬죠? 네, 이거는 대파. 네, 대파가 이거 왜 이렇게 꽃이 피었을까요? 씨앗을 맺어서 이 씨앗이 다시 떨어지면 새끼 파가 나는 거예요. 애기파, 애기 어린 파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파 꽃이 이쁘죠. 파도 왜 이래요? 얘는요 파가 누웠네요. 누워버렸네요. 이렇게 무거웠나 봐요. 아유 무거워서 그냥 괜찮아요. 그냥 두세요.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두세요. 예 그리고 그 옆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? 그 옆에 뭐라 그랬어요? 이게 뭐예요? 방울토마토. 맞아요. 방울토마토, 엘로 하나, 그 다음에 레드 하나. 여기. 응, 이제 토마토가 열기 시작하네요. 여기 한 개 열렸어요. 예, 아유, 신기해요. 근데 이거는 뭐예요? 그 가지. 맞아요. 야, 이제 모종만 보고도 우리 태우가 잘하는구나. 가지. 올해도는 가지 두 포기 심었고요. 이 토마토는 방울토마토. 노란색 하나. 그러니까요. 그 다음에 빨간색 하나. 이렇게 두 포기 심었고요. 예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종을 사다 심은 우리 둥근 마디호박. 마디호박. 메디호박이 굉장히 맛있어요. 이게 무슨 호박이라고요? 마디호박. 예, 마디호박.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? 저쪽에 있는 거. 참외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? 이게 뭐라고요? 수박. 예, 맞아요. 이 수박은 사실 여기서 잘 자라질 않아요. 근데 잘 열면 한 덩이 정도 열리는데요. 우리 태호 보여주려고, 예, 우리 태호 보여주려고 이 수박도 한 포기 샀고요. 아, 신기하게 지가 저절로 이렇게 또 나고 있습니다. 이건 호박이죠. 그 다음에 토마토도 이렇게 지가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고 있고요. 이거는 방울토마토가 아니고, 이거는 그 일반 토마토. 그 비가 와도 갈라지지 않는다는 종자가 좀 좋은 토마토고요. 저 건너편에는 저쪽에 그 나무 밑에서 아로니아 나무 밑에서 지가 작년에 조금 큰 토마토가 이렇게 중간 토마토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모종이 떨어져서 크고 있길래 제가 어제 그제 옮겨 심어서 물을 좀 주었더니 저렇게 살고 있네요. 해마다 앵두가 참 잘 열렸는데요. 올해 워낙 가물고 또 벌이 없어서 그런지 희한하게 앵두가 이렇게 잘 열지를 못하고, 그리고 올해는요 저희가 해마다 앵두꽃이 피고 이쪽에 파도 꽃이 피면은 아로니아나 블루베리에도 벌이 몇 마리씩 날아와서 있었는데요. 예예 잠깐만. 근데 올해는 옥상에서 지금 봄에서부터 지금까지 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. 앵두가 굉장히 많이 열었었는데요. 벌이 몇 마리씩 날아와서 앵두꽃이 필 때는 꽃에 앉아 있었고, 그 다음에 저 아로니아나 블루베리, 또 저쪽에 저희가 철쭉이 한 폭이 있는데 그 철쭉에 벌이 날아와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해서 그런지 해마다 굉장히 많이
이 앵두가 열었었는데요. 올해는 지금 앵두가 열지 않고 이 기현상, 앵두가 돼야 될 게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. 네. 아니, 앵두가 있긴 있는데 뜨문뜨문 있어요. 이렇게. 작년에는 앵두가 많이 열었었잖아요. 그죠? 근데 앵두가 지금 너무 조금 열어서 속상해요. 물 부족 국가라는 게 이제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. 물도 아껴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게요. 비가 오질 않잖아요. 여기는 물을 조금씩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고 있지, 물을 주지 않은 데는 농작물이 전부 바짝바짝 다 들어간다 그래요. 예, 요것도 단호박이에요. 지가 씨가 난 거예요. 네, 그거는 단호박이 아니고요. 그냥 호박이에요. 이거 지가 자생해서 이렇게 난 호박이에요. 스스로 심지 않았고. 이거는 단호박이고요. 이거는 할머니가 모종을 사다 심었던 레디호박이고, 그것도 호박이에요. 그리고 이것도 호박이 저 지금 아옥을 심었던 자리에 하나가 스스로 이렇게 나 있길래 이쪽에도 옮겨 심었더니 이제 자리를 조금씩 잡고 있네요. 그래서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. 벌이 지금 별로 없다는 거. 그래서 이 열매라든가 이 호박 같은 게 앞으로 과연 잘 맺을 수 있을지 해마다 저는 인공 수정을 해준 적은 없어요. 호박도 그냥 하나씩 이렇게 많이는 열지 않지만 일반 밭처럼 많이 사실 열지는 않아요. 근데 그래도 스스로 호박이 열어서 그래도 몇 개씩 논아먹기도 하고 저희가 이 여름에 잘 사먹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벌이 없기 때문에 과연 호박이 수정을 할 수 있을까, 인공 수정을 해줘야 되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. 올해는 부추밭을 좀 많이 늘렸어요. 사실은 여기가 너무 땅이 좁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야채들도 심어서 이웃들과 나눠먹고 싶지만 그러지를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. 상추는 저희가 4월 초순에 모종을 3,000원어치 사다 심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수확했네요. 이렇게 좀 큰 거는 저희가 아이들 주려고 지금 수확했고요. 우리 태호도 같이 아까 상추 땄죠? 네, 그리고 요 옆에 이 얼갈이는 모종을 심었는데 가물다 보니까 모종이 제대로 나질 않고 일부는 먼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잘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올해 워낙 지금 가물어서 걱정이에요.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물을 조금씩은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지, 물을 주지 못한 데는 저 가까운 형님이 지금 철원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요. 거기서는 지금 부추가 너무 뻗어서 비가 오질 않으니까 죽진 않았는데 뻗어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부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이 부추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죠? 철분이 많아서 부추 전을 좀 해 먹으려고 합니다. 옥상 텃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엄제삼을 검색하셔서 붉은색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